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플렉스 상변 그래마 베이식 10번째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자주 보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알기 힘든 용법까지 포함하고 있는 슈드라는 녀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드라는 이 화법조 동사는 가장 많은 용법이 첫 번째로 당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위라는 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뭐 되게 단순히 얘기하면 이런 문장들 있잖아. 뭐 you should read this book. 너는 이 책을 읽어야 해. 이런 것들이 이제 당위의 should의 용법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 충고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특히 당위의 슈드가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 요구라든지, 요구는 이제 뭐 demand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주장, insist 제안, suggest 이건 대표적인 동사만 써드리는 거예요. 명령, command 이런 동사들이 쓰이고, 이런 동사들이 주절에 쓰이고, 그 뒤에 뭐가 쓰입니까? 대절이 나옵니다. 대절이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요. 그 뒤에 동사의 형태가, 이 동사의 형태가 이 동사가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로 쓰일 때 라는 의미 쓰일 때 이 동사의 형태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첫 번째가 should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이게 당위의 should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가 그냥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보통 should가 뭐 생략된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이 두 용법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용법이고, should가 쓰는 건 영국식 영어의 특징이고요. 미국식 영어는 동사 원형이 쓰이고요. 이 동사 원형 쓰일 때를 가정법 현재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해야 한다 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쓰이고 이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위의 should의 용법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정의 should라는 게 있어요. 추정. putative라고 해석하는데 이 추정의 슈드는 사실 당위 쪽으로다가 하나를 보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추정의 슈드 안에서 다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제 추정의 슈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쓰일 때 이런 거 있을 때 뭐 it is strange that it is surprising that it is a pity. pity는 유감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이상하다. 그건 놀랍다. 그건 유감이다. 그 대시 쓰이고 주어가 쓰이고 동사가 쓰이는데 이 동사 자리에 should 동사 원형이 쓰이면 우리나라 말로 이 should의 어감을 살려서 해석하는 것이 뭐뭐 하다니라는 말로다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뭐뭐 하다니. 예를 들어서 이걸 예문을 들어보면 say something like that.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써봐. It is strange that he should say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그와 같은 말을 그가 말하다니. 이거 참 이상한 걸. 뭐 이렇게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should가 쓰이면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게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를 줘요. 어? 그런 말을 했어, 걔가? 진짜로?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게 슈드예요. 이거 추정의 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다니. 이 정도의 그 말을 첨가함으로써 이 뉘앙스를 살수 있어요. 그와 같은 말을 하다니. 오, 그거 참 이상한 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이걸 추정의 슈드라고 하는데, 추정의 슈드에 집어넣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당위에 넣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여기 가서 다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it is가 쓰이고, vital. 이건 옆으로 쓸게요, 옆으로. vital. Important, critical, natural, 응? necessary. 이런 형용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온다고. 지금처럼. 얘들 쓰이고, 대시 쓰이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나오면 이때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응? 근데 이것도 추정의 should 설명할 때 나와서 같이 퓨테이티브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여기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도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역시 얘도 should 동사 원형이 쓰이거나 그냥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어요. 얘랑 똑같아요. 아예 용법이 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얘를 당위에 함께 설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다 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it is vital, 아주 생명처럼 중요한, important, 중요한, critical, 위중한, 그다음에 natural, 당연한, necessary, 필요한 이러한 형용사들이 쓰이고 대절이 쓰이게 되면 거기에 should 동사 원형이 쓰이거나 또는 동사 원형이 쓰여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당위의 should다. 됐습니까? 추종의 should라는 건 뭐예요? 못 믿겠다.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추종의 should다. 그다음 세 번째. 이 should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추측에도 쓰일 수 있어요. 추측에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문 하나 써볼까요? It should be a nice day tomorrow. 내일 멋진 날이 될 거야. 그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굳이 해석하면 확실히 뭐뭐 할 것이다. 내일 확실히 멋진 날이 될 거야. 뭐 이런 뜻으로 다 해석하면 되고요. 이 추측의 용법에서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형태가 쓰이기도 합니다. should have pp.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should have pp랑 얘는 다른 거예요. 얘는 추측인데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이게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이때 should have pp의 뜻은 확실히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과거의 추측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용법은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용법, 네 번째 용법입니다.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했을 가능성이 한 60, 70%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은 영어에서 should have pp가 쓰이는데요. 얘는 뜻이 어떻게 돼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실제는 안 했다. 이런 뜻으로 다쓸수 있습니다. 응? 예를 들어서 뭐 you should have seen her. 너 그녀를 봤어요? 했는데 엄청 멋졌거든. 뭐 이럴 때 이런 표현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뭐뭐 했어 했는데 실제는 안 했다. 라는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칸이 별로 없어지네. 네 번째로,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로,
슈드라는 것이 가정법에도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이렇게 막 가정법에서 배우잖아. 그 슈드의 뜻. 근데 맨날 배우지만 희한하게 그 슈드의 뜻을 안 배운다.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설명하시지만 해석 안 해주셔. 그죠? 그 슈드의 뜻은 가정법에 쓸때 슈드의 뜻은 가정법일 때 얘가 이제 1인칭 즉 주어가 위라든지 아이일 때 슈드가 아직도 쓰이는 건데요. 그때의 뜻은요, 우드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가정법일 때 우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그 우드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참고로 합시다. 이건 번호까지 매길 필요 없을 것 같아. 참고. should like to 동사원이요. 응? 주어가 1인칭일 때 should like to 동사원형 쓰이는데요. 이거는 should like to 동사원이 would like to 동사원과 같은 말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 would like가 want라는 의미거든.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should like to 동사원이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 이건 가정법은 아닙니다. 가정법에서는 would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런 게또 하나 있다라는 얘기죠. 이용법으로. 그럼 여섯 번째. if절 안에서 should가 쓰일 때가 있어요. if절 안에서. 예를 들어서 if you should need any help. 어이씨. 벽에 붙어 설명해야 되네. If you should need any help. 그러면 이때의 should의 뜻은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 뜻하고 많이 다르지 않거든? 이건 많이 다르지 않아요. 밑에 거는 해석 다 하잖아. 당신이 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의 뜻이지. 그럼 you need any help라고 하면 if가 없으면 그냥 you need any help. 그러면 이건 100%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if는 반띵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안 필요로 할 수도 있어. 반띵 하는 겁니다. should는 you should need any help라고 하면 이거는 필요로 한다는 100% 사실이 아니고 should는 추측에 쓰이면 60, 70% 정도 되거든요. 그걸 반띵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떨어지지. 뜻의 차이는 거의 없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에 이때 should의 뜻을 우리나라 말로 어떤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냐면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해석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당신이 임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이고 이거는 혹시라도 당신이 임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 여기서 이제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도치가 일어나면 should you need any help 이렇게 쓰는 것이 요거를 뭐한 거야? 이렇게 if를 생략해가지고 도치가 일어나면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뜻은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됐어요? 다시 앞에서부터 쭉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훑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일단 should는 당위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So you should read this book. 이 책을 너는 읽어야 해. 뭐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어. 충고 같은 거 나타내는. 그리고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서 대절해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쓰일 때 should 동사원형이 쓰이거나 그냥 동사원형이 쓰인다. 이건 영국식 영어, 이건 미국식 영어의 특징이다. 그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용법으로 it is vital, it is important, it is critical, it is natural, it is necessary 이런 표현들이 쓰일 때 대절해서 should 동사원형이 쓰이거나 그냥 동사원형이 쓰여도 뭐뭐 해야 한다라고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추정의 should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뭐 하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인데 It is strange, it is surprising, it is a pity that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should 동사원형이 쓰이면 이건 못 믿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태도를 줍니다. It is strange that he should say something like that. 그가 그런 것을 말했다니 참 이상한 걸 이런 얘기죠. 뭐뭐 하단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should가 추측에도 쓰일 수 있다. 이때의 뜻은 확실히 뭐뭐 할 것이다는 뜻입니다. It should be a nice day tomorrow. 내일은 멋진 날이 될 것이야.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should have p 자체가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서 확실히 뭐뭐 했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should have p는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실제는 안 했다. You should have seen her. 그녀를 봤어야 했는데 못 봤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가정법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때 should는 사실 1인칭에 남아있는 용법이고요. 1인칭 I 또는 we가 쓰일 때 남아있는 용법이고 would랑 큰 차이가 없고요. 이렇게 would랑 큰 차이가 없는 표현은 이제 should like to라는 표현이 가끔 쓰일 수도 있다. 이거 나오면 would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f절 안에 should가 쓰이게 되면 이거는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게 만드는 그 표현이 되고요. 이때 should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혹시라도라는 말을 첨가해서 해석하시면 이 뉘앙스를 제대로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if you should 이렇게 나가는 구조에서 if가 생략되면 should you로다가 도치가 일어난다. 이거 if 생략 도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알아두시면 should에 대해서 웬만한 필요한 건 다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 하면 정말 자세한 거예요. 이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 익힐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이 강의의 특징은 책이 없어. 필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세요. 알겠어요? 이 슈드 용법을 선생님 한두 번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10번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시간 짧잖아. 10번 들으셔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그냥 익혀버리세요. 머릿속에 그냥 두드려 넣으세요. 박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강의의 목표는 이룬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변 그래마 베이식 10번째 강의 슈드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